앞에서 이제 폼 작성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또 살짝 살펴보았죠. 폼의 그 속성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 속성은 말 그대로 이제 폼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의를 하는 것이죠. 자, 실제로 폼을 우리가 만들 때 앞에서 이렇게 폼 디자인 보기를 통해서 폼을 만들었고요. 자, 여기 폼 선택기가 있는데, 폼 선택기의 바로가기 메뉴나 혹은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폼 자체에 대한 속성 시트, 속성을 설정할 수 있는 폼 속성 시트라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면 되겠죠. 앞서서 레코드 원본에 관련된 부분, 결국 이 레코드 원본도 이 폼의 속성 중에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형식 탭, 데이트 탭, 이벤트 탭, 기타 탭, 그 다음에 이것을 모두 보여주는 모두라는 탭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주요한 속성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이 캡션이라는 이 속성은 이 폼의 제목 표시줄에 나타나는 것으로 폼 보기 상태에서 나타납니다. 현재는 폼 디자인 보기 상태죠. 캡션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이것을 폼 보기 상태로 넘어가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디자인 보기. 디자인 보기는 말뜻 그대로 이제 편집하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그폼 속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본 보기라는 속성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레코드 원본에 글의 내역을 가져다 두고, 자, 글의 내역에 글의체를 본문에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집어넣었죠? 본문의 구역 크기를, 구역 앞에서 배웠죠? 크기를 이렇게 줄이고, 자, 이 상태에서 기본 보기가 단일 폼인 상태입니다. 자, 단일 폼인 상태에서 폼 보기를 하면 이렇게 레코드가 하나씩 나타나죠? 자, 지금 레코드가 21개인데 그중에서 하나씩 이렇게 단일 폼, 기본 보기가 단일 폼인 속성일 땐 하나씩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본 보기 속성을 연속 폼으로 바꾸고 다시 폼 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죠. 폼 크기에 채워질 수 있을 만큼 데이트가 표현이 된다. 충분히 표현된다. 그게 바로 연속 폼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단일 폼과 연속 폼의 차이를 일단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죠. 자, 그다음 여기 왼쪽에 나타나는 이 부분, 이렇게 화살표 보이는 부분 있죠? 이것과 그다음에 아래쪽에 이 부분을 일단 유심히 봐주기 바랍니다. 자, 다시 디자인 보기에 들어가서 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레코드 선택기라는 부분과 탐색 단추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렇죠? 자, 예라고 되어 있다는 것은 보이는 상태를 얘기를 하겠죠. 그럼 보이지 않는 상태에는 속성을 아니요 값으로 지정을 하고, 자, 들어가니까 앞에서 우리 이쪽에 있던 그 레코드 선택기와 아래쪽에 있던 탐색 단추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폼의 형식이라든지 또뭐 폼의 크기, 화면 위치 이렇게 폼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의하는 곳이 바로 이폼 속성에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이 모달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달. 자, 모달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 어떤 오류가 떴을 때 오류창 있죠? 오류. 땡! 하고 뜨는 것 있죠? 자, 그 상태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오류창이 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오류창만 활성화되어 있고, 아래쪽의 창을 선택을 할수 없죠. 다 비활성화되어 있죠? 활성화를 할수 없죠. 자, 조금 더 복잡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 오류창, 이것도 일종의 폼이죠? 그 폼이 열려있는 동안에는 포커스를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죠. 폼 쪽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달 속성을 만약에 예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폼이 열려 있는 동안에는 그 폼을 닫기 전까지 다른 창은 선택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폼 자체의 속성에서 레코드 원본은 바운드냐 언바운드를 결정한다는 것 앞에서 살펴보았고, 자, 캡션이라는 속성, 그 다음에 기본복이라는 속성, 그 다음에 모달이라는 속성, 그 다음에 레코드 선택기와 탐색 단추라는 속성 정도는 폼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꼭 해주세요.